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손님 참돔을 한번 잡아볼 건데, 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한 1kg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한 1.2kg, 1.3kg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참돔 중에서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 1.2kg, 1.3kg 되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골랄 거예요. 한번 떠볼게요. 기포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니까 기포기를 건져내고 한 1.2kg, 1.3kg 되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한 번에 딱 한 1.2kg, 1.3kg짜리. 자, 요거 해가지고 한번 따라 볼게요. 1.2에서 1.3kg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고기가 딱 공장에서 찍어 넣은 게 아니라서, 1,200g 정도는 어느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 1.2에서 1.3kg 정도 돼야 되는데, 무게도 따라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찔렀죠. 왜 그런가 하면, 한 1.3kg 정도 될 겁니다. 따라 볼게요. 무게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1.3kg. 그렇죠. 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1.3kg짜리 맞췄습니다. 자, 참돔입니다. 자연산 참돔이고요. 멋진 모양을 하고 있네요. 제가 그제 저녁에 TV를 보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만남의 광장, 그, TV 프로그램하고, 도시어부하고 두 편을 연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요즘 주력으로 팔고 있는, 참돔하고, 돌돔이 두 프로그램의 각각의 그 주제더라고요. 도시어부는, 투자권에서 이제 돌돔 낚시 하시는 거, 돌돔객발 낚시.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는, 거제도에서, 양식되고 있는, 국내산 양식 참돔. 이렇게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옆 동네에서 그 광어 양수하고 계시는 그 의장에 가가지고 광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양식 의자들이 힘들다라고 이런 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은인들께서 너무 힘든 시기. 소비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이제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물론 저는 뭐 자연산만 전문으로 팔고 있지만, 수산시장 같은데 가가지고 고기를 고르실 때 가능하면 국내산으로 좀 이렇게 소비를 해주셨으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우리 저도 그 만남의 광장 나오신 그 사장님, 양식장 사장님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 할아버지 공가가 그 동구매 율포 마을인데 그 영상에 나왔던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한박마을 쪽인 것 같아요. 가베 마을 쪽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국내 소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1차 생산자들, 분들, 우리 어민들 좀 어깨 좀 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힘이 없어, 요즘에는. 자, 참돔 한번 잡아가지고, 첫 번째 오시는 손님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양식산 고기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영양 상태가 좋아서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을 가져도 산란을 할 수 있는 주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몸 안에 알이 있지만 산란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물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일정하게 비교적 육질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식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사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고, 자연산 고기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긴 해도, 그 철에 맞는 어종을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광어, 우럭, 참돔, 이런, 양식을 많이 하는, 이제, 그리고 또 대중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고기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어떤 수산시장을 가더라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회 뜨는 것들이 그나 제가 뭐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백종원 대표께서 회 뜨는 거 연습하시고 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회 뜨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나 수영하는 것처럼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잊어먹지 않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캠핑도 많이 가시고 뭐 차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연습해서 한번 배워놓으시면 가족들끼리 있을 때 배에 딱 캠핑장 가가지고 배에 썰어먹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고급 기술 한 번쯤 배워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캠핑장 친구들하고 갔는데 와 참돔회를 딱 썰어내온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안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참돔이 이제부터 봄까지는 아주 맛있는 게 됐다. 아, 참돔 색깔 좋고 안에 기름이 꽉 찼죠.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지니까 동네에 놀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동네는 또 매물도 쪽하고 또 가까워서 매물도까지 이렇게 예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박 같은 걸 예약을 해놓고 민박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도 같이 타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배를 절대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러 오시네요. 마스크만 좀 제대로 잘 쓰고 다니면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날씨 좋은 날에 국내 여행 조금 하시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제 저녁 늦게 강릉에서 오셨다고 그러셨죠. 강릉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아마 12시 넘어서 저희 펜션에 도착을 하셨을 거예요. 주무시고 이제 아침 겸 점심 드시러 오셨습니다. 강릉에서 아니 멀리까지. 자, 뭐 참돔 사지 빵빵하게 올라서 좋네. 그래, 그, 만남의 광장 보면, 저, 보니까 숙소가 그제 스포츠파크 근처던데, 그쪽에서 이제 생선 회도 해 드시고, 매운탕도 해 드시고, 조림도 해 드시고, 해무침도 해 드시고, 이렇게 해 드시잖아요. 가장 나왔던 맛 평가는 뭐다? 달다. 자꾸 달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설탕의 단맛은 아니고, 회를 씹으면 회가 진짜 단맛이 납니다. 고소하고 단맛이 나요. 저도 한 번씩 그 뭐 생방송할 때라든지 그렇게 하면 배가 아 달다 덜큰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짜 품질이 좋은 고기들은 먹어보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달한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여기 아까 정확하게 1.3kg 였잖아요. 정확하게 1.3kg 였으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월달, 4월달이 제일 피크이긴 한데, 산란은 한 7월달, 8월달을 제외하고 나서는 연주 그런 데로 살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참돔들은 산란을 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0월 이후가 괜찮긴 한데, 또 중간 사이즈 참돔들은 여름에도 괜찮으니까,
요거는 1.3kg니까 당연히 아까 알 주머니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손질할 때알 주머니가 노란 게 조금 남아 있는 거 보셨잖아요. 산란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살이 올라서 살이 좋은 상태거든요. 요거 수율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참돔은 요 부리막이 안쪽으로 요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참돔 특유의 특징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죠. 괜찮아요. 부리막이 약간 탈장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라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참돔 특유의 특징이라는 거. 이 하다 보면 이쪽 뼈가 맨 마지막 뼈가 이렇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탈피를 해서 이렇게 얇게 따다 보면 뼈 조각이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거를 해주면 되죠. 아우, 맛있는 냄새. 배 뜨는 기술이 좀 습득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한번 배워 놓으면 기름이 올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배워 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번 배워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배운다는 표현보다는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무게를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종이 무게 10g 아시죠? 그래서 참돔 이렇게 수유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 540g. 540g이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40 나누기 1300. 41.5% 정도 나오는 아주 542g이면 저게 저울이 2g 단위로 개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41.5% 정도 상당히 괜찮은 수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수율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수율이죠. 그런데 뭐 일단 뭐 참돔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보통 우리 그 고급 이식집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뭐 고급이 아닌 일반적인 횟집이나 횟센터에서도 뭐 국내산 많이 사용하지만 참돔 같은 경우는 또 일본산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요거는 뭐 제가 뭐 냉정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산이 뭐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채색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솔직히 품질은 조금 더 좋아.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참돔 양식을 뭐 체계적으로 시작한 거는 훨씬 더 오래전이고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40년, 50년 전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손바닥만한 참돔을 잡아서 수출하는 업을 하셨는데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참돔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이 같은 경우도 고기의 어떤 불구스름한 참돔 특유의 그 발색을 위해서 일반적인 이제 매갈이나 고등어 같은 사료도 먹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곤쟁이라고 하는 작은 종류의 새우들, 빨간색이 나는 새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볼락낚시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야간에 볼락 이렇게 볼락낚시, 야간 볼락, 밤 볼락낚시 가보시면 이렇게 집어등을 켜놓으면 자꾸 빨간 새우가 확 몰려듭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볼락에 달려들죠. 이제 그때 모이는 그 빨간 새우, 그 곤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새우 종류를 사료로 많이 먹어요. 사료도 이제 물론 더 비싸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색도 국내산 참돔보다는 좀 밝고 육질도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산 양식도 거기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양식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사료 기술도 좋아지고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산 일반 소비자들께서는 국내산 이제 양식으로 유통되는 참돔들 드셔보셔도 상당히 맛이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산시장 같은 데 가시면 얼마든지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 뜨는 거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시면 요즘 또 캠핑장 가가지고요 딱 애 한 살 썰이 모으면 한 접시 얼마나 먹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산 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어민들도 좋고 또 저렴하니까 지갑 사정도 좋고 또 맛있으니까 입도 즐겁고 1석3조, 1석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이 워낙 굳어 있으니까 진짜 어민들이 힘듭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산다는 그런 것도 좋고 물론 뭐 소비를 할 때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소비를 할 수는 없지만은 국내 생산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도 뭐 현장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솔직히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아 참돔 진짜 살이 근데 좋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안쪽에 보면 얇은 막이 있어요. 얇은 막 요것만 한번 제거하고 나면 위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쪽에 내막이 있어서 조금 질긴 느낌이 들기는 한데 또 잘게 썰어내면 그렇게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오니까 요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뱃살은 요렇게 나는 꼭 질기다 하면 저 내막을 벗겨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참돔 한 접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국내산 참돔 파이팅! 만남의 광장에서 좀 아쉬운 게 참돔 구이가 안 나왔더라고. 참돔이 그렇게 기름기가 많이 있는 생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삭바삭 구워 녹으면 또 상당히 맛있거든요. 예, 간장 양념장, 마늘, 고춧가루, 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 이렇게 끼얹어 먹어도 어이구 이렇게 끼얹어 먹어도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있고 참돔구이도 좋습니다. 출동. 국내산 참돔 파이팅.